자, 2017년도 4월 10일 상한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빅텍이 제 분석대로 정확히 강한 반등이 와서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작년서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추천을 했을 때 완전 바닥 분석가 1,400원입니다. 자, 1,400원이면 여기죠. 이 1,4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홀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분석한 것대로 상한가를 쳐서 287%의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정말로 추천을 했는가 안 했는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빅텍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해서 분석 시황이 있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재무 개선이 우선인 종목이다. 자, 추경 매수하실 분은 손절 끝났고 들어가라. 바닥 분석가 1,760원, 6%, 그 다음에 140%. 자,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상한가입니다. 150%의 수익 중입니다. 자, 작년 11월 달에도 제가 누차 거론했던 내용입니다. 내년 대선 키워드는 안보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이라. 저희 회원님 3,302원 매수, 그 다음에 3,355원 붉은 의지님, 뿡뿡님, 그 다음에 인디안님, 자, 3,350원 매수. 자, 금액 기간 조정 구간이다. 급한 반등은 지금만 아니다. 홀딩해라. 자, 기간 조정 구간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상승 추세 전환이 오고 있습니다. 자, 홀딩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쳤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 콩통님, 그리고 인디안님, 붉은 의지님 등,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자, 이런 바닥주를 사놓고서 그냥 입고 사시면, 뭐 입고 사시는 겁니다. 완전 바닥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상승했다가 조정 주고 이런 구간 다 참고 견디셔야 이런 꿈의 수익률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이렇게 뭐 바닥에서 거의 뭐한3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을 몇푼 먹자고 여러분들이 달라붙으면 인생 패가망신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대박주를 저를 만나서 대박 인생을 사시면서 큰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제 카페 추천주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파인디엔씨 같은 경우는 완전 바닥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1025%의 수익 실현 다한 겁니다. 자,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이 수익률은 전업투자용입니다. 전업투자. 자, 전업투자 하시는 분은 전문적으로 배우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자,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자, 한번 수익률을 천천히 한번 돌려드릴 텐데, 자, 이게 한 달치입니다. 자, 6월달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도전해서 162만원. 자, 7월달 372만원. 단 하루도 손실 없죠. 자, 8월달 452만원. 쭉 수익금입니다. 자, 전업투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초단타를 치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섭렵하지 않으면 절대 이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못하는 직장인들은 어떡하냐? 간단합니다. 싸고 좋은 종목, 그 다음에 바닥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그냥 지천에, 주식시장에 지천에 깔려 있거든요. 자,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 그냥 막 주수시면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그런 종목 막 저희 카페에서 막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자, 10월달, 11월달, 142만원 정도. 자, 작년 12월달서부터 지금 종합주가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이제 선물 옵션으로 이제 수익을 고정적으로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52만원, 220만원 수익률이 조금씩 좀 줄어들죠. 77만원, 856만원 이제 중장기 홀딩으로 가고 나머지 이제 수익금으로 이제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지금서부터.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 중에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1900개 종목입니다. 상장 종목 전체 1900개 종목에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매년 100개에서 120개입니다. 자, 그 종목을 자금이 있는 분은 그냥 다 쓸어 담으세요. 다 쓸어 담으시면 이게 지금 작년 6월 1일 날 바닥줄을 선점하고 4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이 수익률을 올렸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올린 날짜가 10월 18일 아닙니까? 10월 18일. 그렇게 해서 돈이 되는 종목, 이런 종목을 그냥 싹쓸이 해서 매수하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3% 오르고, 어느 종목은 18% 오르고, 어느 종목은 58%. 또, 이런 대박이 터집니다. 174%. 자, 한번 보십시오. 146%, 30%, 뭐, 이렇게 터지죠. SFC, 138%, 116%. 이렇게 바닥줄을 사놓고 앉아가지고 몇 달 기다리다가 보면, 분명히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100%, 200%씩 급등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종목이 뭐 안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손실나는 종목도 있지만, 자, 한번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종목이 몇 개냐면요, 약 한 200개가 넘거든요.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무조건 싹쓸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본금이 1억이다. 그러면 로또처럼 뭐 5개 살 필요 없고 저라고 1억이 있다면 한 종목에다가 1억 집어넣어가지고 한 3개월 사이에 이렇게 200% 치면 원금 빼고 2억을 먹는 건데 누구는 이렇게 올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포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어느 종목이든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그 종목을 관리하는 주포가 있습니다. 그 주포의 물량을 덥석덥석 뺏어 먹으면 절대 그 주식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포를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소량씩 매수를 해서 많은 종목을 매수해 놓고 철저하게 내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오. 90% 100% 짜리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렇다고 뭐 20%는 수익률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SFC, 이거 지금 SFC가 이렇게 이게 많은 건 이게 지금 신용 매수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SFC가 하나면 왜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네 개씩이나 되냐? 신용 매수를 할 경우에는 매수한 날마다 평균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용 매수로 5위를 한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홀딩 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빅테기 상한가를 강하게 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서 홀딩을 하시면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지금 거의 뭐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에서 300%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를 몇 푼 먹자고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패가망신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저를 만나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아까 이제 전화번호 가르쳐 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010-2173-5680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